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이제 한 2년 전에는 시뮬레이터에 연동해 갖고 막 액티비티 하게 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 외에는 더 안 하거든요. 근데 그게 VR도 점점 이제 경량화돼 있고 가격도 지금 5년 전에 그 리서치했던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자, 이상 그 동영상을 이제 마치고요. 그 일례로 하나 뭐냐면 그 트리가트 있죠? 트리가트. 예, 트리가트가 그런 사업을 잘했어요. 왜냐면은 그 페인트로 해가지고 막 그 모션 해가지고 사진 찍기 해서 받는 이제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 인풋이 작아야 아웃풋이 세다. 요걸 꼭 염두하셔서 이제 기획을 하시면 돈 버시게. 이상 마치고 또 질문 혹시 있으신지요? 예. 그 로잉 레이싱 게임 있잖아요. 네. 그거 그 뷰어십 모드도 같이 개발하시나요? 다 돼 있습니다. 어. e스포츠에 딱 화면이 되게끔 요 밑에 내려가시면 전시돼 있습니다. 예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예.